순서가 예,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온다고 합니다. 예. 자, 이거는 예, 이게 처음입니다. 이게 술이고요. 잘 모르겠어요. 뭐라 얘기했는데. 일단 개눈간치도 먹었는데요. 그 술인데 매실주인데 아, 주스 같아요. 아씨, 저는 너무 좋은 거나 이렇게 맛있는 거나 멋진 거 보면 그냥 형용사가 안 나와요. 그냥 욕이 나와요. 네.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그 순수한 감탄사예요. 저는 욕이에요. 아, 오늘 욕이 여러 번 나왔어요. 네. 아, 먹고 막 자연 보면서. 음식을 이렇게 소개시켜줘요. 근데 일본 말이라 잘 모르겠어요. 아, 도미. 아, 네,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나가세요. 네. 네, 이타다키마스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, 되게 친절하신 분 같아요. 네, 또 먹어야겠어요. 개눈같이도 먹어요. 도미탕을 먹어봤는데, 저도 뭐 회는 좋아하지만 많이 안 먹어봐서, 도미도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, 그리고 저는 뭐, 뭘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인생에서 뭘 먹는 것보다는 무슨 행동을 했느냐, 네,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데, 와, 이거 먹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식감이 틀려요. 그리고 맛은 뭐라고 논할 정도의 주제는 안 돼요, 제가. 어쨌건, 아, 맛있고요. 와, 새로운 세계에 뭔가를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, 제가 료칸을 태어나서 처음 와봤는데, 많이 올 필요는 없지만, 한 번 정도는 꼭 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일본 료칸을 이용하는 공통점이 뭐냐면 비싸지만 돈은 안 아깝다라고 한다고 하던데 그거를 다시 실감합니다. 이거 다 손으로 쓴 거예요. 손님 올 때마다 다 누가 새로 쓰나 봐요. 손으로 인쇄물로 안 하고. 아, 대단하죠. 예, 그거고요. 저희 어머니는 여기 세 번째세요. 예, 세 번째인데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. 음식도 그렇고 여기 주인이 바뀌는 거 보니까 주인 안 바뀌었고 일단 주방이 바뀌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없었거든요. 어쨌든 그 가성비가 싼 건 아니지만 다른 비싼 데에 비해서 음식도 더 낫고 뭐 그렇다고 하시네요.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. 아, 이것도 뭐 야채는 이 지역에 나는 예, 바로 그런 걸 되게 신선했고요. 뭐 그냥 맛있었어요. 식감이 다 틀려요. 모든 음식이. 제가 먹어봤던 것들 중에 물론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, 참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느껴보지 못한 식감들이에요. 참치라고 합니다. 참치는요. 사와라라고 하네요. 또 어떤 식감이 기다리는지 기대됩니다. 건변이라고 하나? 하여튼 뭐 예, 튀긴 거고요. 그냥 과일 뭐 귤이랑 뭐 딸기 해가지고 이렇게 프루트 해서 만든 거고 이렇게 소금을 찍어 먹는 건데요. 어떤 식감이 생선이 있어요. 근데 뜨거운데 제 보기에는 딱 알맞은 온도를 맞춰서 가져온 것 같아요. 네. 입안에 뜨거운데 딱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. 뜨거. 아, 그렇게 하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 한 코스를 5개, 6개 되는데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가 모든 메뉴가 음식을 안 남기게 만들어요. 그렇게 연구해서 한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음식은 좀 많이 남기잖아요. 중국 음식도 그런 게 있는데 모든 소재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런 또 주방장들이 연구를 또 하는 것 같아요. 아, 역시 선진국은 틀린 것 같습니다. 생선은 말아가지고 튀긴 거를 좀 약간 담백하고 좀 기름진 맛이었는데요. 이게 또 아까 그 과일 이게 또 신맛이 되게 셔서 아, 또 앙상블을 잘 이루네요. 이렇게 만드는 거. 아, 토리 치킨 됐을까? 치킨. 아, 야, 여기 토종 치킨 아닐까 싶네. 그 유인노 치킨 됐을까? 토리 됐을까? 오, 유인 치킨이래요. 야, 고래가 살고 됐을까? 아. 두 개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. 네. 슬슬 배가 부르고 있어요. 야. 무카시야 혼돈의 오이. 나요가 온다. 무카시. 이로이로나 오이. 아, 이마 나요가 좋던 집가에 됐을 때도 고려 모이요.
밥솥채를 들고 와가지고 예, 저 예. 고함 뭐 존나 거예요. 유인 닭을 BBQ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탕인데요. 와, 맛이 훌륭해요. 예, 훌륭하고 모든 게 다 신선하니까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예, 단순하게 맛있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뭐 형용을 못하겠어요.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좋은 음식들 다만 아, 대단하네요. 예. 보시면 이렇게 음식이 아, 하나도 안 남았어요. 저희가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. 예, 그렇게 딱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메뉴를 만든 것 같아요. 예, 자연에게 해도 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, 우리 보통 맛있게 먹는 것만 고민하잖아요. 여기는 이렇게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자연 보호에도 이롭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마지막이고요. 이 모든 걸 다 먹었는데요. 하나도 안 남겼어요. 그래서 내가 그 스태프한테 이거 놀라지 않았냐고. 하나도 안, 다 먹어버리니까. 근데 자기는 기쁘다고. 근데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요, 이 음식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분의 그런 수고가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맛도 있었고 이런 음식을 또 언제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막연히 해서 다 먹었는데 마지막 디저트입니다. いただきます。